친일99 친구들아, 너 주변에 옛날 친구들 많아? 초등친구, 중등친구, 고등친구. 아, 유치원 어린이집 친구도 있을 수 있네. 자, 이런 옛날 친구들. 이 친구들이 현재 너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이야? 뭐 50%가 넘어? 60%? 70%? 안 돼. 안 된다고. 뭐 20대 초반까지는 뭐 괜찮은데. 20대 후반, 30대 넘어가고 40대가 되는데도 이렇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인생 여전 막아야 돼. 네 주변 친구들이 어렸을 때랑 변함없이 쭉 그대로 가고 있다? 위험한 거. 네 주변 친구들이 어렸을 때랑 딴판으로 다 바뀌어 있다? 이거 잘된 인생. 이 형도 그동안 살았던 50년 정도를 쭉 돌아보면 이게 주변 친구들이 계속 바뀌는 과정이었어. 내 주변에 과거에 그렇게 친했던, 가족보다 훨씬 가까웠던 인연들? 지금 다 바뀌었네. 친구가 딱딱 바뀌었던 요 단계 단계가 내 인생이 딱딱 상승했던 요 그래프랑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바뀌면서 많이 드는 생각. 아씨, 옛날에 그 친하던 그 추억의 친구들은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저 초중고 졸업 앨범 3권에 있는 친구들. 그때는 막 우리 평생 동안 볼 거라고. 이때 학창 시절 친구야말로 진짜 평생 친구라면서 막 못된 짓도 같이 하고 막다 모든 걸 나누던 그 뿡알 친구들. 맨날 만나서 놀이터 가서 무슨 폴라포 망설임 같은 거 쪽쪽 빨면서 그네 앉아서 여자 얘기하고 성적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그 죽고 못 살게 재밌던 그 친구들. 이들이 지금 거의 다 사라졌어. 다들 너무 보고 싶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도대체 이렇게 된 상황이 정상이냐? 삐빅! 네, 정상입니다. 바로 이게 잘 풀린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 50줄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직도 학창시절에 보던 친구들 지금도 그대로 만나고 있고, 어린 시절 친구들 그냥 다 알고, 아직도 그 풀에 그대로 그냥 산다? 이거 정말 우울한 거다. 내가 무슨 재벌집에 태어나서 청담 헤리티지 산후조리원으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주변에 다 재벌 3세, 4세, 5세 친구들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릴라초등학교, 영훈초등학교, 국제초등학교, 뭐 이재용 아들, 정용진 아들이랑 막 베프 먹고 다 뿡할 친구 된 것도 아니고, 주변에는 뭐다 연예인 친구들, 그 꼬마 롤라 친구랑 방구 똥꾸냥 문방구 가서 포켓몬 카드 막 사고 논 것도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야구 천재 소년 원태인이랑 공 던지고 축구 천재 소년 이강인이랑 막볼찬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은 이상 어렸을 적 친구들이랑 가급적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시절의 인간관계라는 건 부모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강제로 좌지우지 된 거거든. 이거 내 인생이 아니거든. 부모가 나를 들고 가야 비로소 보이던 친구들, 학교가 날 강제로 징용해서 요만한 방에 한 50명 강제로 앉혀놓으니까 거기서 보이던 친구들. 여기에 내 의지가 어딨어? 다 내가 선택한 인간관계가 아니야. 태어났더니 엄마가 나를 데리고 자기 친구네 집에 간단 말이야. 아니면 산후조리원 동기 친구들, 방배동 이모, 뭐 시훈애, 하율이네, 뭐 무슨 프로지오 아파트 몇호 띵동띵동 거기 만나서 뭐 놀고 폰 보고 같이 배떡도 시켜 먹고, 엄마랑 이모가 우리들을 소파에 강제로 앉혀놓고 막 사진도 찍어. 자자, 저기 둘이 앉아봐. 옳지 옳지, 그래, 웃어, 어깨동무, 김치 찰칵찰칵. 엄마 인스타 뭐 육아 카카오 스토리 이런데 우리 둘이 방금 찍은 사진이 막 올라가 있고, 사진도 뭐 엄청 친한 것처럼 웃으면서 어깨동무 하고 있는데, 네 옆에 있는 걔 사실 남이 넌 아주 높은 확률로 네 인생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완전히 남남이 될 사람이랑 방금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너는 엄마의 친구 집에 간 거지, 네 친구네 집에 간게 아니야. 거기서 만난 애도 엄마의 친구의 애지, 네 친구가 아니야. 심지어 이후에 좀 자라서 가는 학교도 다 마찬가지야. 무슨 엄청난 뭐 최두익 씨가 다니는 국제 학교가 아닌 이상, 아니면 무슨 명문 펄학군 대원외고 무슨 과학고가 아닌 이상, 아니면 희한하게 자라면서 너랑 대학도 비슷하고 능력도 잘 맞고 인생도 비슷하게 풀리고 시집장가도 비슷하게 가서 똑같이 희한하게 맞아가는 친구가 아닌 이상, 지금 그 학창시절 친구들 역시 네 인생이 잘 될수록 차차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추억 속에나 존재하는 인연인 게 이게 또 당연한 거다. 당신이 진짜 빛나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굳이 어린 시절들의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부여잡고 갈 이유가 없다. 옛날 친구들이 정 좋으면 그럼 한 40, 50줄 됐을 때 그때 연 닿는 사람들 3, 3, 5 다시 모여서 같이 추억도 공유하면서 다시 친하게 지내면 그만입니다. 그나마도 그때 생활 수준이 많이 차이 나거나 마음이 안 맞거나 좌파거나 이런 친구들은 또 나중에 만나도 같이 못 놀아. 너는 네이버 삼성 들어가서 막 억 받고 가정 꾸리고 제네시스 타면서 인생 잘 풀렸는데, 과거에 그 고딩 때 애들 휘어잡고 막 일진놀이 하던 이 친구 지금 만나보니까 뭐 어디 뭐 유흥업소 뭐 부장님이 돼 있어. 그럼 이렇게 같이 놀겠어? 반대로 내가 여잔데 나는 평범남이랑 결혼해서 빌라에 어디 월세 살고 맞벌이로 고생하는데, 고등학교 때만 해도 같이 어울리면서 학림분식 가서 같이 떡볶이 먹고 저 공개방송 쫓아댕기던 같은 친구가 지금은 존나게 시집을 잘 가서 판교 백현동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 살고 BMW 7시리즈 끌고 나와서 부가부 유모차 거기 애 태워서 탁 내리고 루이비통 베이비 컬렉션까지 입혀놓고 얘들아 오랜만이야 하는데, 이런 친구랑 둘이 같이 놀겠어? 나이 들어서 동창 모임이라는 데 가보면 각이 다 나와.
오랜만이다 하면서 명함 딱. 남자는 딱 명함이거든. 어우, 삼성 갤럭시 사업부. 어? 우와, 이사님? 이야, 너는 뭐 맥킨지? JP모건. 야, 분명히 들어봤어. 어? 우와, 뭐 이렇게 잘 된 애들이 중심에 딱. 여자는 특히 뭐 시집 잘 가서 강남 잠실 판교 살면서 애 제때 잘 낳고 잘 사는 여자들, 아니면 결혼은 못했어도 사업이 잘 풀려서 무슨 쇼핑몰 대표해갖고 벤츠 포르쉐 타고 모임 장소 딱 나타난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동창이니 뭐니 옛날 모임에도 나가는 거고 또 거기서 대접도 받는 거고, 이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인생이 기본 이상 잘 풀린 사람들이 모임도 나오는 거다. 인생 잘 안 풀리면 동창회도 못 가. 같은 학교 졸업생끼리도 9,900원 광어에 소주파가 있고 저 뭐 청담동 맛집에서 와인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좀 괜찮은 클라스파가 또 있는 거고, 이렇게 다 나뉘더라. 이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승적으로 섞이면 처음에는 서로 좋은 마음이었어도 결국에는 불편해지고 재미없어지고 다 그렇게 멀어지게 되더라고. 잘 봐봐, 네가 인생이 잘 풀렸어. 그럼 인생 안 풀린 친구들도 함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하는 모임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뭐 여행 간 얘기, 뭐 집값 막 얘기도 하면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모임, 이 둘 중에 어떤 모임이 너한테 더 편안하겠어? 아니 모임을 무슨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가나? 결국 내가 재밌고 내가 힐링이 되는 모임으로 발걸음이 가게 돼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듯이 긴 배려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 인생이 잘 될수록 현재 내 주변에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랑 하는 대화랑 과거의 옛날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점점 더 이 두 개가 괴리가 생기고 멀어지게 된다. 인생이 안 풀릴수록 옛날 친구들이 좋은 거고, 인생이 잘 풀렸을수록 인생 후반부의 친구들이 더 좋은 거다. 왜냐하면 이 후반부의 친구들은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랑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선택한 요 그룹, 저 윤 루카스의 말처럼 우리 위에서 만나요. 이 위에서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야. 뭐 나이 들면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다 개뻥이지. 네가 잘된 스타트업 대표가 되면 네 주변에는 잘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모이게 돼 있고, 네가 성공한 야구 선수가 되면 네 주변은 최고의 야구 스타들로 둘러싸이게 돼 있고, 네가 잘된 배우가 되면 네 주위는 유명 배우들로 둘러싸이게 돼 있어. 너 역시 상대방들에게는 바로 그 역할이고. 유명 배우들 봐봐. 어린 시절에 대학로에서 막 같이 소극장에서 라면 먹고 바선생 때려잡던 동료들 지금도 다들 그렇게 연락할까? 김구라 봐봐.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자마자 바로 황봉아리랑 노숙자부터 멀어지잖아. 그리고 지금은 유재석 같은 사람들이랑 놀잖아. 씁쓸해도 이게 현실이야. 사람이 성공할수록 주변은 변하는 거다. 만화가를 예로 들어볼까? 내가 지금 저 인트로 만화학원 이런 데 다닌단 말이야. 뭐 친구들 뭐 페미니즘 좋아하는 이만한 여자애들 같이 뭐 대학 만화과 지망하면서 여기 앞치마 입고 뭐 햄버거 먹으러 다니고 같이 선생 뒷담화 까고. 아, 지금이 엄청 친하겠지. 왜냐하면 다 똑같은 처지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대학 입시 결과가 딱 나오잖아? 만약에 나는 붙었어. 건국대 예술대학 만화과, 세종대 애니메이션과, 이만한 현수막에 내 이름 빡! 근데 바로 옆에서 같이 입시 공부하던 친구는 떨어졌단 말이야. 아, 나 재수할까? 아니면 어디 포기하고 지방대나 갈까? 이런 걸 나한테 막 상담을 하는데 나는 여기 이미 엄청 좋은 대학을 붙었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발표 전날까지 같이 왕가 탕후루 빨아먹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니까 막 안쓰럽고 막 내가 대학 가도 맨날 찾아올게, 내가 다 응원할게 막 얘기는 하는데 이때 벌써 조금 어색하단 말이야. 인간은 이 어색한 순간이 반드시 발생해.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뉘어 있잖아. 잘 풀리는 바람에 뭔가 민망하면서 그래서 어색한 쪽이랑, 잘 안 풀려서 상대적으로 박탈되면서 그래서 어색한 쪽. 너는 둘 중에 당연히 이쪽이 돼야지. 그래서 네가 이 친구랑 멀어지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럼 이제 친구 관계 싹 물갈이 첫 번째 시작. 새로운 친구들이 네 눈앞에 와르르 나타나는 거지. 잘 풀리는 바람에 아 민망하면서 학원을 떠나서 재수하는 친구들 빠이빠이 하면서 모인 걸러진 첫 번째 인생의 걸음망을 통과한 이 사람들이 탁 모여. 그래서 같이 OT도 가고 MT도 가고 공부도 하고 과제도 하고 선배들 후배들 우르르 막 엮이고, 이렇게 친구들이 바뀌는 거야. 한창 바쁘게 이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그 눈물 흘리면서 그때 헤어졌던 저 만화학원 입시 친구 생각도 안 나.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게 또 하나 있지. 이 대학 친구들 역시 초중고보다는 좀 낫지만 이 역시 강제적인 틀로 맺어진 인간관계라는 거. 내가 내 대학 동기들 선후배들 내가 세팅했어? 아니거든. 이 똑같은 과잠 입은 똑같은 처지의 이 학생들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다 이리저리 사회로 흩뿌려지면서 여기서 또 잘 되는 인생들 망한 인생들 다 나뉘어. 내가 잘 돼서 뭐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 1억 받고 목줄 달고 여의도에 딱 출퇴근해봐. 그러면 저기 저 잘 안 풀려서 저 어디 조소기업 무슨 테크 들어간 연봉 3천 야근하는 대학 동기 과거의 친구 또 연락이나 계속 하게 될까? 또 똑같이 또 나뉘는 거야. 그렇게 또 좋은 회사 다니면서 잘 지내다가 또 네가 중간에 뛰쳐나와서 사업을 하나 차려. 근데 그게 또 잘 돼봐. 그럼 아직도 월급쟁이로 지내고 있던 과거의 그 기업의 동료들 또 계속 연락이나 하게 될까? 이제 네 눈앞에는 뉴스에서나 보던 무슨 기업 대표들 뭐 엄청 성공한 사람들이 쭈루루루 둘러싸게 되는데
우와 뭐지? 내가 왜 저렇게 어마어마한 기업 대표님이랑 밥을 먹고 있지? 와, 이 오찬회 막 맛있는 음식 먹고 하고 있는데 그 과거에 재수학원 친구, 대학 친구, 과거에 회사 다니던 월급쟁이 시절 동료들 뭐 그렇게 생각나겠어? 잘 되는 인생은 어쩔 수 없어. 네가 만화가로 성공해봐라? 네가 그동안 독자로만 보던 그 어마어마한 인기 스타 만화가들? 어느새 너는 걔네들이랑 같이 술 먹고 있고 여행 다니고 금방 뭐 그냥 다 영혼의 친구 되는 거야. 나랑 막 한잔하고 있는 사람이 만화의 신 박태준이고 그 옆에 막 술 취해서 하고 있는 친구가 기한 85고 이쪽에는 또 그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주호미. 대한민국에서 잘 풀린 인생들은 상당수가 네이버에서 이름을 치면 검색이 됩니다. 뭐 기업의 어디 인사이동이나 뭐 큰 행사에 내가 뭐 참여하거나 어쨌든 뭐 사회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성과가 나다 보면 본인 이름이 대충 검색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내 근황이 과거 친구들한테는 다 알려지고 나는 그 과거 친구들의 근황을 하나도 모르고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오늘의 결론, 지나간 인연 아쉬워하지 말자. 지금 있는 인연, 더 좋은 인연으로 물갈이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다시 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그리고 결국 가족만 남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나만 남게 되는 거, 이게 인생이다. 그래도 한번 쫙 갔다가 쫙 오는 요 과정, 요거 한번 경험해보고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고 보람 아니겠어?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서 주변의 친구들, 인연들 한번 싹 바꿔보세요.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막 잘 돼야 된다? 이거 네가 다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가 잘 되라. 너만 잘 되라. 끝.